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문창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인 인구에서 발생하는 낙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은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상이 발생하면 낙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이후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낙상은 여러 보고들에 따르면 많게는 노인 10명 중 4명이 경험하고 이 중에 6~8%에서는 뇌출혈, 골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상이 실제로 언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낙상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낙상의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중에서 본인이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정제, 수면제, 이뇨제 등을 포함한 여러 약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두 번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 세 번째, 발에 이상이 있거나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으신지, 네 번째,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거나 저림 등의 증상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 발로 서기 힘들다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하는 균형 및 보행상의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노인분들은 낙상 발생 위험률이 8% 정도이지만 한 개만 있어도 발생률은 19%로 증가하고 4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려 78%의 노인에서 낙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전에 넘어지신 적이 있다거나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 병 등의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은 낙상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낙상 발생의 위험인자들 중에서 하지장애, 균형장애, 보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근감소증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 함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육의 질과 양이 감소되어 근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노인 인구에서 근감소증이 있을 때에는 낙상 발생의 위험도가 일반 노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골다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골근감소증의 경우 낙상 시 골절의 위험도가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 극복을 위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낙상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을 극복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최소 주 2회 이상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서 운동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신체 활동량별로 구분하여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개발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보며 따라 하시기만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영양 보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들을 저희 병원 임상영양사 선생님께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낙상 발생에 대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낙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한 상황의 노인분들을 교육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건강관리, 특히 근감소증을 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 낙상과 골절 없는 건강수면 연장의 꿈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